이런 느낌으로. 어. 이거 하얀 빨래 할 때 목깃이나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 있죠. 누래지기 전에 해도 되고 누래져도 되고 이거 바르고 그냥 세탁기에 돌리잖아요. 하얘져요. 아. 여름에 철에 입고 빨고 그거를 우리가 넣어놔요. 그래도 아, 누래져요. 빨아도 안 하얘지고 맞아요. 누래지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. 맞아요. 맞아요. 특히 셔츠, 깃이나 블라우스 맞아. 이런 것도 아무리 빨아서 넣어놨다 해도 계절 지나서 꺼내면 누래져 있어요. 맞아. 그거를 이거 한번 싹 발라서 다 빨잖아요. 그럼 다시 하얗게 돼요. 그러니까 세제 용도가 아니고 누래진 부분에 네, 이거는 누래진 약간 부분에. 풀처럼 이렇게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이렇게 다음에 버물리처럼 돼 있어요. 아, 버물리처럼? 네. 비트 뭐라고 하죠? 비트 제로? 이게 어. 그 뭐지? 쿠팡에서 원래 제가 사서 썼는데 타이소에도 이렇게 팔더라고요. 이걸 알고 나서는 옷을 넣기 전에 어차피 빨고 넣잖아요. 다 발라서 빨고 넣어요. 어. 이렇게 넣을 때 이런 데 넣을 때 아, 색깔 옷 말고 흰 옷. 흰 옷만. 이거 진짜 꿀팁. 유리 세정제. 이거 요즘에 아. 엄청 뜨더라고요. 이거 유리 닦으면 그 물자국 안 나게 닦여요. 수전도 닦고, 어. TV도 닦고. 물티슈를 닦으면 물 그 흔적이 네, 남는데 이거는 안 남아? 안 남아요. 이 유리가 진짜 먼지도 잘 쌓이고. 맞아. 어. 손때도 너무 잘 닦고. 그래서 닦을 때 저 이걸로 닦으면 아. 물도 안 지고 잘 닦여요. 그럼 나 때는 신문지로 닦았는데. 저희도. 창문. 학교에서 자취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일 먼저 좋은 제습기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. 아, 여기서 포인트는 보온이네. 좋은. 네, 딴게 비지떡이라고 저 제습기를 되게 여러 개 써봤는데 이거 그냥 LG 거거든요. 근데 좀 비싸요. 40만원대에요. 큰맘 먹고 샀는데 진짜 좋아요. 고장도 잘 안 나고 대기업이라 AS도 빠르고 자취집은 무조건 원룸일 거란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보다 살짝 작아도 돼요. 얘는 좀 큰 건데 원룸은 이렇게 습하지 않고 싶어도 비가 오면 습할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문을 잘 안 여시는 분들 맞아. 특히 그럴 거면 차라리 샀으면 좋겠어요. 그 원룸은 빨래 하나 널면 확 습해지잖아요. 맞아. 근데 빨래 널고 이거 해놓으면 건조기 쓴 거 똑같아요. 그냥 진짜 빨리 마르고 그 중에 하나만 사라면 전 이거 저는 저 압축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여기에도 있었고 창고처럼 이렇게 물건 넣는 건데 맞춤으로 안 하고 원래 있는 걸 재활용 한 거예요? 이거 원래 있던 천인데 되게 큰 건데 그러니까. 그 다이소에 그게 있어요. 수선 테이프 어. 그걸 붙여서 다리면 크기에 맞게 딱 꼬맨 것처럼 되거든요. 아. 그걸로 사이즈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사이즈 아니고 더 큰 사이즈야. 노부 성격상 돈 주고 사기는 그렇고 집에 맞아요. 남는 거 있으니까 네, 이거는 키친타올? 일회용 수세미. 설거지할 때 한번 닦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일회용으로 해서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. 아, 요리나 설거지를 자주 하면 일반 네. 수세미를 쓸 건데 네네네. 거의 잘 안 쓰니까.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너무 해프게 쓰여서 그치?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거의 안 쓰니까 이게 오히려 좋더라고요. 그 징기랑 요 벽 사이에 네. 압축봉으로 이렇게 무조건 작은만한 틈도 활용을 하려고 네. 청소용품 같은 거 바닥에 놓으면 밑에 부분이 곰팡이 그러니까. 물때 진단 말이에요. 그거 샤워하면서 동영상 보는 거 아, 핸드폰을 넣고 받는 거 아 씻으면서? 네, 닦이고 터치도 돼요. 그러면 다 꺼져줘도 돼? 세로로 이거는 네. 고양이 스크래처인데 얘가 여길 들어가고 싶어 해서 여기 긁을까봐 이것도 여기 넣은 거예요. 벽에 붙이는 게 있는데 그걸 붙이면 솔직히 이걸 뗄 때 또 이게 몰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. 또 원상 복어야 되니까 네, 그래서 전 이걸로 그냥 이렇게 뭐 긁지 말라고 놨어요. 그랬더니 안 긁더라고. 이게 먼지털인데 재질 자체가 좀 이래요. 약간 얘가, 솜사탕 같은 네 이렇게 털었을 때 먼지가 날리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붙어요. 아 그래서 이렇게 쓱 하면 여기 붙기 때문에 쓱을 이렇게 빼서 버리는 거예요. 아. 이거는 좀 유명한 제품이고 저렴이 버전 다이소에 팔 거예요.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먼지를 먹기 때문에 날리지 않아서 주변도 괜찮고 괜찮아요. 청소 이렇게 긁는 거예요. 이런 데는 대부분 청소 잘 안 하잖아요. 그치. 근데 위에 근데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하면 여기 그냥 붙는 거예요. 또 블라인드를 얘네가 이렇게 긁거나 손톱이 걸리거나 하면 찢어져서 압축봉으로 이거 커튼 단 거예요. 아~ 이건 주인이 달아놓은 그러니까. 건데 얘네가 끈 같은 걸 보면 갖고 놀까 봐 원상복구 또 해야 되잖아요. 맞아. 그 싫단 말이야. 또 급나가니까. 그래서 이게 못 없이 다는 커튼 이거예요. 이거 진짜 괜찮아요. 창틀에 그냥 쪼여놓은 거예요. 보시면. 괜찮죠? 못질 없이. 없이. 얘는 압축봉인데도 그냥 이렇게 올려놨거든요. 얘는. 컨테이블. 이거 들어? LP잖아. 이게 LP가 아빠가 엄청 젊었을 때 LP를 세트로 사두신 게 있어요. 이게 두 개만 갖고 온 거거든요. LP만의 또 맛이 있거든. 네, 이게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야. 딱 이거 올리면 막 지지직 지지직 하는 그 요즘 말로 그 갬성이라고 하나요? 맞아요. 옛날 거일수록 좀 막 잡으면 좀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돌아가요. 소리가 너무 좋지 않아? 이 소리가? LP 소리가? 이런 느낌으로. 조금 예쁘죠.
네, 이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정말 갖고 싶던 공간이야. 그러니까 친구 놀러 왔을 때 이거 틀어놓고 그냥 맥주 한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방금까지 꿀템이었고 아~ 후회되는 아이템 있어요? 아 이거 쇼파. 아, 이거 왜 샀냐면 쇼파도 되고 그냥 펴서 매트로 펴서 쓸 수 있고. 맞아요. 친구 놀러 오면 그때 이걸 펴줘야겠다. 이걸 산 건데 이렇게 불편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. 이게 말하지 마봐. 내가 네. 경험을 얘기해줄게. 소파 겸 매트리스인데 네. 둘 다 안 돼. 소파로 써도 용도가 별로고 매트리스로도 용도가 별로야. 그거예요. 아예 소파를 사거나 아예 매트리스 사거나 그게 낫지. 맞아요. 그 소파 위에서 자는 게 맞아. 맞아. 진짜 말 그대로 소파로서로도 사용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버리자니 너무 사용을 그치, 안 해서. 그렇지. 지금 본인 성격에 지금 이거를 어디에 쓸까 지금 고민 중이야. 지금 한 번쯤 사봤을 거야. 자취 오면 사람들은 맞아. 그 광고 같은 거 항상 보면은 맞아요. 오 획기적인데. 맞아. 두 가지 기능이 있다. 그런 제품을 좀 의심해 봐야 돼. 맞아요. 맞아요.